뇌병변 장애인의 언어 재활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. 지난달 30일 원주시 보건소가 진행하는 뇌병변 장애인 언어 재활 프로그램이 종료됐습니다.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와 연계해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차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됐습니다.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대학생 봉사자 10여 명이 뇌병변 장애 대상자의 언어 능력을 검사하고 그에 맞는 구강 좋은 기관 운동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게임을 진행했습니다. 원주시 보건소는 언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뇌병변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대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 봉사의 기쁨을 느끼고 전공 영역을 실습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